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멘트리의 크립토모입니다. 오늘은 저희 크립토멘트리 크루가 뽀로로 게임잼에 제출한 게임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그이 앞부분에 있는 로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보시면 여기 첫 화면에 원래 여기 그 스폰 되는 이 위치에 포털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뽀로로 포털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뽀로로한테 가서 말을 걸면, 보시면 뽀로로가 이제 땅으로 꺼지면서 이 앞에 있는 이 고드름이 없어질 겁니다.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E를 눌러서 말을 걸면, 네, 마지막 대화를 하면 여기 고드름이 없어지고 뽀로로가 조금 있다가, 네, 땅으로 꺼지고 퀘스트가 활성화되죠.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의 로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는 여기 있는 이 포털 부분은 어떻게 이 뽀로로 코인으로 했냐 보면은, 사실 이 뽀로로 코인이 포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밑에 여기 포털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안 보이게끔 처리해놨는데, 여기 눈표시 이렇게 누르면 네, 보였다 안 보였다 할수 있죠. 이 모양은 사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바타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지만 모양은 못 바꾸고, 그냥 위치를 선정해서 안 보이게끔 여기 눈표시를 누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에셋을 만들었어요. 그 복셀 아티스트 분께서 이 뽀로로 포털을 만드셨는데, 로모님께서 수고해 주셨죠.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뽀로로 검색하면 뽀로로 코인도 있고, 뽀로로 코인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뽀로로 포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그냥 그 여기 스폰 포털, 아바타 스폰 포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사이즈를 대로 제작을 해서 안 보이게끔 포털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네, 게임을 시작할 때이 지점에 아바타가 스포닝이 되고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뽀로로 포털 위에서 스포닝이 된 것처럼 되죠. 그래서, 네,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뽀로로 포털은 노 콜리전을 해 놓으셔야지 이두 에셋들이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 콜리전으로 해 놓으시고, 아바타가 네, 여기서 시작할 때도 부자연스럽게 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힘 현상이 없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뽀로로를 이게 말을 걸었을 때 여기 있는 고드름이 없어지면서, 이 고드름도 에셋입니다. 에셋인데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해놨고요. 저렇게 배치를 해놔서 어떤 장애물처럼 설치가 되어 있고, 뽀로로에게 말을 걸었을 때 대화를 이어나가고 퀘스트가 활성화가 되고, 이 고드름이 없어지는 것을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보면은 뭔가 이게 겹쳐 보이죠. 뽀로로가 사실은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요. 또 여기 뽀로로 밑에 물 밑에 보면 여기 넘버 패드 에셋들이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넘버 패드의 에셋들은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볼 거고요. 먼저 뽀로로 에셋이 이렇게 두 개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겹쳐놨느냐. 먼저 여기 보시면 이거를, 네, 이것도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놨는데 일단 보이게끔 해볼게요. 여기 이 에셋은 뽀로로 00이고, 여기 있는 에셋은 뽀로로 01로 이렇게 이름을 해놨습니다. 뽀로로 00 같은 경우랑 뽀로로 01 같은 경우에는 네, 역할이 다릅니다. 뽀로로 00 에셋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두리번 두리번 하지만 말을 걸었을 때 말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액션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은 바로 이 애니메이티드 데코레이션,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뽀로로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걸었을 때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할수 있는 이 Asker Behavior 기능을 부여한 에셋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이 Behavior 기능과, 또 말을 걸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Asker Behavior 기능을, Behavior이 한 개씩밖에 에셋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ehavior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에셋 하나,
이거는 이제 보이게 하고, 이 말을 걸었을 때 대화가 되는 뽀로로는 사실 안 보여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꺼놓은 다음에 이렇게 중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꺼놔야지 이 뽀로로의 두 개의 뽀로로가 겹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뽀로로 같은 경우는 이제 behavior에 이 asker behavior을 줬습니다. asker behavior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behavior이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죠. The speaker name, 여기에 뽀로로 말하고 있는, 나중에 이 대화창이 뜰 건데 그 대화창에 뽀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이 스피커 님의 뽀로로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말을 걸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을 하죠. 퍼디야 왜 이렇게 늦었니? 포비가 위험에 처했어. 우리 빨리 가야 해.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옵션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포비가 위험에 처했다니 무슨 말이야 라는 것을 답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옵션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 보이게끔 하죠. 헷갈리지 않게 이 왼쪽에 있는 뽀로로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보면 두 명의 뽀로로가 있는데 오른쪽에 뽀로로를 얘기하면 네 그냥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뽀로로는 이제 말을 걸면 말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뽀로로 여기 speak, ask her name이 나와 있고 질문하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누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대화로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 두 번째 뽀로로에게 말을 걸면 네, 이렇게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을 때, 이 답변을 했을 때 특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이 배우에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특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여기 Add in Logic을 눌러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답변을 선택했을 때 보내지는 메시지가 여기 A1 Message Sent가 있죠. 이때 뽀로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배우에 그냥 저희가 보이지 않는데 이 첫 번째 답변을 눌렀을 때 이 뽀로로라는 메시지가 이 배우에 보내지고 그 뽀로로를 메시지를 받는 네, 여기 넘버 패드가 있습니다. 여기 넘버 패드 에셋을 여기 또 안 보이게끔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땅 속에 안 보이게끔 게임 플레이 중에 이 넘버 패드가 보이면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숨겨놨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넘버 패드에 이제 보시면 또 asker behavior 넣었어요. asker behavior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나오게끔 asker behavior 넣고 사실 이 넘버 패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asker behavior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 asker behavior 대화창은 이 넘버 패드가 어디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여기 대화창이 중간에 뜨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뽀로로가 말하게끔 해야 되니까 스피커 네임을 뽀로로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 대화를 썼어요. 그래서 헌터들이 나와서 사냥꾼들이 나와서 포비를 납치해 갔어 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대화의 답변 또한 안돼 나쁜 일이 일어났네 빨리 움직이자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아까 첫 번째 답변을 했을 때 우리가 네, 애들 로직을 가볼게요. 첫 번째 답변을 했을 때 이 뽀로로 메시지가 내보내지게끔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제 얘가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애들 로직 누르면 여기 보면은 네, Ask her message required 라고 있죠. 이 message required는 이 답변을 받았을 때 이 다음 대화창이 활성화된다 라고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message required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첫 번째 뽀로로한테 말을 걸었을 때 뽀로로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끔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대화창이 뜨려면 뽀로로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 message required에 뽀로로라고 넣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대화창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뽀로로라는 이 스피커 네임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 답변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답변을 선택했을 때 여기 A1의 두 번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선택했을 때 A1 답변을 선택했을 때 뽀로로.2라는 메시지가 또 내보내어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또 다른 넘버 패드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넘버 패드는 이제 에셋창
에 가보면 이제 넘버 패드를 치면 이렇게 눌러서 그냥 네, 아무 데나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 데나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넘버 패드도 이 땅 밑에 숨겨놨고 이 두 번째 넘버 패드도 escr이라는 behavior를 부여를 해 줬습니다. 또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두 번째 넘버 패드는 이 첫 번째 넘버 패드에서 내보낸 bororo.e 메시지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보시면 message required에 bororo.e라고 했죠. 해놨죠. 그러면 이 bororo. 내보낸 이 넘버 패드에서 내보낸 bororo.e 메시지를 이 넘버 패드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대화 스피커 네임 뽀로로 하고 같은 뽀로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세 번째 질문을 넣고 또 다시 답변은 옵션 한 개만 넣어서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q.1.r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 돼요. 그럼 이 q.1.r 메시지를 내보내면 어떻게 됐냐? 이때 우리가 이제 퀘스트를 런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세 번의 대화 끝에 마지막 대화가 끝나면 q.1.r라는 메시지가 내보내진다라고 지금 로직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퀘스트 설정은 여기 rules라는 이 탭을 누르시면 돼요. rules를 누르면 보시면 이제 여기 퀘스트 부분 있죠. 그러면 add quest가 있습니다. 새로운 퀘스트를 네, 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꺼 놓을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퀘스트가 여기 네, joining friends 1이라고 저희가 추가를 해놨고 아까 보시면 이제 이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퀘스트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unlock quest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를 해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스트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퀘스트가 해금되려면 q.1 여기 requires 메시지는 받아야 되는 메시지니까 q.1 메시지를 받으면 퀘스트가 이제 해금이 되고 이 첫 번째 퀘스트가 그리고 퀘스트가 이제 런칭이 되려면 실행이 되면 q.1.r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뽀로로의 세 번째 대화를 하다가 이 첫 번째 답변을 누르면 q.1.r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뽀로로이가 말을 걸어서 세 번의 대화를 다 하게 되면 루스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네, 이 퀘스트가 런칭이 된다는 거예요. 퀘스트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트 화면이 나오고 그 이전에 그러면 이 퀘스트 해금하는 부분은 어디 있었냐? 네, 그 부분은 여기 네, 또 두 번째 뽀로로에 보시면 여기 escr에 말고 컴포넌트에 저희 behavior랑 component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behavior랑 component 설명드리는 영상 링크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상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중에 이 스피커를 선택을 했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용이 있는데 뭐 머리 위에 이런 텍스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hello라고 해놓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detect entity는 여기 이 원이 보이시죠? 이 원 안에 들어왔을 때 hello라는 창이 뜨게 할 수 있다라는 기능도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네, 일단 그걸 해볼게요. 여기 범위 detection range는 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hello라는 이 메시지가 뜬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오면이라는 걸 설정해 주는 것은 target tags에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target tags에 아바타라고 넣었죠. avatar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네, 여기 게임플레이 들어가 보면 이 플레이어들 있죠. 이 모든 플레이어들은 아바타라는 태그를 부여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바타라는 태그를 부여받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뽀로로의 스피커를 가보면 네, 제 캐릭터를 포함한 이 아바타 태그를 받은 누구든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hello라는 창이 뜨게 돼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플레이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네, hello 라고 네, 보이시죠? 뽀로로가 hello 라고 해줍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hello 라는 저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hello 라는 걸 이 스피커 컴포넌트에서 없애고
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 스피커 컴포넌트는 뭘 하느냐? 아까 헬로가 있었는데 그걸 지웠고 저희는 헬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바타가, 그러니까 제 플레이어가 아바타 태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바타의 태그가 있는 플레이어가 이 범위 안에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Q.1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끔 한다. Message when spoken이라고 있죠. 그래서 Q.1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끔 한다. 그래서 Q.1 메시지가 내보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rules에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퀘스트를 해금시킨다. Unlock quest가 나와 있죠. 그래서 Q.1이라는 메시지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뽀로로라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Q.1 메시지가 내보내지는데 그 Q.1 메시지가 내보내지면 퀘스트가 해금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캐릭터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퀘스트가 해금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Ask her behavior에 이 대화하면 뽀로로를 메시지를 내보내고 이 뽀로로 메시지를 얘가 받아서 또두 번째 대화를 하고 또 뽀로로 2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이 넘버패드가 또 뽀로로 네, .2라는 메시지를 받고 대화를 하면 Q.1.R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여기 다시 rules에 들어가 보면 이 해금된 퀘스트를 네, 이 Q.1 메시지를 받고 해금된 퀘스트가 이 뽀로랑 말을 걸어서 세 번의 대화 후에 Q.1.R이라는 메시지가 내보내진 것을 받게 되면 여기 launch quest 밑에 받게 되면 퀘스트가 런칭이 된다는 겁니다. 아,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밑에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로직들이 지금 구현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끄고 다시 게임플레이로 돌아가서. 네, 일단, 여기.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 코인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코인을 다 모으라는 퀘스트가 런칭이 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rules에 들어가 보시면, 네, 그래서 저희 방금, 화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코인을 모으라는 퀘스트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collect Pororo Coin, 코인입니다. 보시면, 네. auto unlock, auto launch가 돼 있죠. unlock quest랑 launch quest가 이 뜻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자동적으로 퀘스트가 해금이 되고 자동적으로 퀘스트가 동시에 런칭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25개의 뽀로로 코인이라는 태그를 뽀로로 코인이라는 태그를 가진 이 assets을 모아야지 collected objects라고 하면 네 카운터는 이제 기본 퀘스트고요. collected objects는 이 뽀로로 코인이라는 태그를 가진 assets을 모아야 된다라고 퀘스트를 부여하는 거고 개수는 25개 라고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이 퀘스트가 런칭이 되겠죠. 다시 보시면, 네. 자동으로 해금이 되고 런칭이 되기 때문에 다시 게임 시작하면, 네. 자동으로 퀘스트가 런칭이 되고 이 코인을 25개를 먹어야 되는 퀘스트가 오른쪽에 뜹니다. 그러면 저기 보시면 뽀로로 코인 에셋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이 뽀로로 코인 다 25개를 먹으면 이 퀘스트는 완료가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네, 이 코인 모으는 디폴트 퀘스트는 런칭이 됐고요.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네, 이첫 번째 그이 asker behavior를 받은 이 뽀로로가 이 대화창을 내 보내죠. 그러면 이첫 번째 답변을 누르면, 네, 뽀로로라는 메시지가 내 보내졌어요. 뽀로로라는 메시지가 내 보내졌고 밑에 있는 넘버패드가 뽀로로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제 그첫 번째 넘버패드가 뽀로로.2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걸 누르면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우에서 일하는 걸 설명드리는데요. 그럼 이걸 누르면 또다시 뽀로 그세두 번째 넘버 패드가 숨어있는 넘버 패드가 뽀로로.2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또이세 번째 대화 창을 지금 내보낸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누르면 이제 이 옆에 있었던 두 번째 넘버 패드가 Q.1.R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서 퀘스트를 이제 런칭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퀘스트 해금은 됐었고요. 제가 이세 번째를 누르면 Q.1.R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냄으로써 퀘스트가 이제 런칭이 될수 있게끔 네, 되는 거죠.
네, 런칭이 됐죠. 그래서 이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네, 그 로직들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보시면은 네,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탭으로 가보면 방금 뽀로로가 대화 끝나고 땅으로 꺼졌죠. 땅으로 쭉 꺼졌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땅으로 꺼지고 나서 없어지고 여기 고드름도 없어졌어요. 이 부분만 하고 네, 오늘 로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에디 창으로 가 보면은 여기 넘버 패드가 있는데 아까 이두 개는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세 번째 넘버 패드를 또 설치를 해 주세요. 여기 네, 설치하는 부분은 뭐다 아실 겁니다. 여기 그냥 넘버 패드를 눌러서 빈 거를 여기 설치해 주셔서 땅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면 돼요. 땅으로 안 보이게끔 끌어내시면 되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네, 그러면 이 땅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이 넘버 패드가 하는 겁니다. 이 넘버 패드가 땅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 넘버 패드에 저희가 basic platform behavior 줬어요. basic platform이 이제 이동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basic platform 여기 기능을 넣어줬고, 땅 밑으로 y축으로 300까지 내려가도록 했어요. 뭐 300은 그냥 임의의 숫자고요. 많이 내려가게끔 저희가 해서 보시면 이제 좀 많이 내려갑니다. 쭉쭉쭉 엄청 많이 내려가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어디까지 뭐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엄청 많이 내려가게끔 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 넘버 패드가 네, 에딧 로직 누르고 마이너스 300에 y축까지 쭉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를 빨리 했어요. 9.1로 하고 3초 후 기다렸다가 내려가게 했어요. 왜냐면 뽀로로에게 말을 걸면은 좀 기다렸다가 내려갈 수 있게끔 wait duration을 이제 그 활성화되고 나서 3초 후에 내려가게끔 했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이 basic platform은 기본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기능을 해놨는데, 네, 그럼 여기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넘버 패드가 이제 그 basic platform behavior를 저희가 부여했다고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300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뽀로로도 같이 내려가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면 이쭉 내려가는 거는 언제부터 내려가느냐, 원래 게임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내려가는 게 아니냐가 두 번째 질문일 겁니다. 그 질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이 넘버 패드가 쭉 내려가는데, 여기 이 희미한 선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 빗줄기로 쭉 내려가는데, 이 뽀로로는 어떻게 같이 내려가느냐. 네, 그거는 이 넘버 패드에 이 뽀로로 에셋을 이제 이 하위 개념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버 패드가 움직일 때 뽀로로도 같이 움직이게끔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넘버 패드가 쭉 내려갈 때도 뽀로로도 땅으로 네, 꺼질 수 있게끔 한 거고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모든 에셋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로 이 에셋들이 많죠. 이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에셋 이름들을 좀 바꿔볼게요. 그냥 포로 하고 네, 밑줄을 칠게요. 포로 하고 밑줄 헷갈리지 않게. 하고 여기 넘버 패드였죠? 네, 이것도 그냥 4로 라고 해야 나중에 여기 이제 검색하실 때 여기 좌측 하단을 눌러서 4로 하고 밑줄 치면 네, 내가 원하는 이 에셋들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에셋 묶는 거를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4로 00이 이 포로 01이 포로 00에 자식 에셋으로 묶여 있고 포로 00이 포로 넘버 패드로 묶여 있죠. 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취소를 해볼게요. 이 자식 에셋과 부모 에셋 묶여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여기 포로 에셋을 누르시고 이 포로 넘버 패드 드래그를 하시면 네, 이 묶인 게 취소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취소하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는데 아, 네, 지금 또 취소가 됐네요. 그러면 보시면 제가 다시 이 묶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 넘버 패드랑 포로 에셋이 다 따로 놀죠.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포로로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넘버 패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 다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묶어놨어요. 그러면 보시면 네, 땅으로 꺼지지가 않죠. 넘버 패드 혼자만 밑으로 쭉 내려갔을 거예요. 여기 다시 포로 밑줄 치면 이 넘버 패드에 이 뽀로로 두 개를 묶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 뽀로로. 영이, 네, 저희가 보는 뽀로로가 이거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이 넘버패드에 뽀로로 영이를 묶고, 네, 마찬가지로 이 뽀로로 영일도 뽀로 그냥 넘버패드에 바로 묶어놓을 수 있겠죠. 이두 개를 여기 묶어놓고, 네, 넘버패드를 움직여 보면, 네, 이 넘버패드에 이두 개의 에셋이 이제 자식 에셋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넘버패드가 마이너스 300으로 내려갈 때이 뽀로로 에셋도 같이 땅으로 이제 떨어질 거라는, 꺼질 거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원래 베이직 플랫폼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내가 이 뽀로로한테 말을 걸었을 때 말이 다 걸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에딘 로직에 저희가 컴포넌트에 toggle behavior이라고 컴포넌트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 toggle behavior 컴포넌트는 뭘 하느냐. 이 베이직 플랫폼이라는 위에 있는 이 behavior이 언제 활성화되느냐라는 것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toggle on 메시지는 이 베이직 플랫폼이 언제 활성화되느냐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toggle off는 언제 꺼지느냐라고 설정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toggle 메시지는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none으로 할게요. 지금은 none으로 하고, 저희는 꺼지고 켜지는 메시지가 다르게끔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그리고 initial behavior state는 게임이 시작됐을 때 상태는 false를 하면은 꺼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basic 플랫폼이 게임이 시작되면 원래 꺼져 있게끔 한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false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 이 behavior 켜지냐? q.1.r 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켜진다라고 했죠. 아까 보셨으면 Q.1.R은 언제 되냐면요, 이 뽀로로에게 말을 걸고 이 넘버패드에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째 넘버패드에, 여기 두 번째 넘버패드에 메시지를 걸어서 세 번째 대화창이 뜨고 답변을 했을 때 퀘스트를 런칭을 하는 메시지가 Q.1.R였죠. 네, 그때 Q.1.R이었기 때문에 퀘스트가 런칭되는 이 메시지와 동시에 여기 있는 이 넘버패드도 똑같은 Q.1.R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이동하는 베이직 플랫폼의 비헤이비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뽀로로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제 세 개의 대화창이 뜬 다음에 땅으로 쭉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wait duration을 3초로 한 이유는 말을 걸고 세 개의 대화창이 다 없어지고 퀘스트가 런칭이 되고 난 후에 3초를 기다렸다가 땅으로 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말을 걸고 세 번째 대화창이 끝나고 퀘스트 런칭이 되고 1, 2, 3 하고 땅으로 꺼진다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이 basic platform behavior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300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300 지점을 찍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게이 basic platform behavior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behavior이 다시 꺼지게끔 해놓으면은 가는 도중에 이동하는 basic platform의 기능이 꺼지겠죠. 네, 만약에 저희가 이 basic platform이 꺼지는 기능을 없앤다, none으로 한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다시 게임플레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뽀로로에게 말을 걸고 땅으로 꺼진 다음에, 네, 조금 기다리면 뽀로로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300그 좌표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이시죠? 300 좌표를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이게 움직이는 그 베이직 플랫폼 비헤이비어 기능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나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우린 하고 싶잖아요, 그 게임에서.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 넘버패드에 turn off 메시지를, 네, 뽀로로.stop라고 해놨고, 이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 toggle behavior,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behavior를 비활성화 시킨다라는 지금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는 누가 내보냈냐? 네, 그거는 아까 봤던 이 밑에 있는, 네, 이 밑에 있는, 네, 이 넘버패드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넘버패드가 뽀로로를 끌고 내려왔을 때이 넘버패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스피커 컴포넌트를 넣어줬어요. 스피커 컴포넌트는 아까 말풍선이 나오는 기능도 있지만, 특정 메시지를
받고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detect entity로 하면 이 영역에 무엇인가 들어왔을 때, 무엇인가 들어왔을 때, 네. 특정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위에 있는 넘버 패드와 뽀로로가 같이 내려오죠. 네, 아까 이 뽀로로 에셋에, 뽀로로 에셋에 태그가 부여가 됐습니다. 보시면 밑에 네, 뽀로로라는 태그를 여기 넣으면 돼요. 뽀로로하고 엔터 치면 네, 뽀로로라는 태그가 부여가 되는데 이 태그를 받은 에셋이 이 넘버 패드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디텍션 레인지를 넓게 하면 어차피 뽀로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 뽀로로 태그를 받은 에셋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되겠죠. 들어오게 됐을 때 디텍트 엔티티니까 들어오게 됐을 때 네, 그래서 뽀로로라는 태그를 받은 저 에셋이 내려와서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됐을 때 디텍트 엔티티니까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됐을 때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끔 한다. 그래서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게끔 하고 아까 이 넘버 패드가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이 이동하는 베이직 플랫폼의 기능이 비활성화 된다, turn off가 된다 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럼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말을 걸면 네, 쭉 내려갔다가 3초 후에 아까 그 밑에 있는 그 지점, 그 넘버 패드 지점에 닿였을 때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가 내보내지고 그 뽀로로.stop라는 메시지를 받은 그 뽀로로 태그를 받은 에셋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끔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드름 없어지는 기능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보시면 고드름을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고드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behavior에 plant behavior 받았어요. 네, 이 plant behavior은 네,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essage to destroy라고 있죠. 그래서 q.1.r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까 이 넘 밑에 네, 아까 이 뽀로로에게 말을 걸고 세 번의 대화를 하고 나면 네, 이 두 번째 넘버 패드가 q.1.r을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q.1.r을 내보내고 퀘스트가 런칭이 되는 동시에 여기 plant behavior라고 받은 이 고드름 에셋도 q.1.r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plant behavior 기능이거든요. 특정 메시지를 받으면 없어지는 게 이 plant behavior이기 때문에 그래서 q.1.r 메시지가 내보내지면서 퀘스트가 런칭이 되면서 이 고드름도 동시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로직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뽀로로에게 말을 걸면 첫 번째 대화가 나오고 뽀로로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밑에 있는 넘버 패드가 뽀로로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뽀로로.2라는 메시지를 제가 이걸 누른 동시에 내보내고 또 뽀로로2 메시지를 받은 넘버 패드는 제가 이걸 누르는 동시에 q.1.r 내보내면서 퀘스트가 런칭이 되면서 좀 빨랐네요. 이걸 이제 누르면 q.1.r 메시지가 내보내지면서 퀘스트가 런칭이 되면서 고드름은 없어지고 3초 후에 뽀로로는 땅으로 꺼지고 베이직 플랫폼 비헤이비어로 그리고 아까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그 비헤이비어 기능을 끄는 넘버 패드를 통과를 했을 때 네, 비활성화됨으로써 다시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behavior이랑 component 기능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밑에 behavior이랑 component 기본 기능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먼저 보시고 네, 오늘 이 뽀로로 게임잼 출시한 게임의 첫 이 씬, 첫 장면의 로직들을 설명드렸는데 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어려웠던 점 있으시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